제가 늘 말씀드려요.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는 지금 50 넘으신 분들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자식이 뭐 해줄 거라는 걸 기대를 아예 하지 마셔야 돼. 그래서 정부, 우리나라는 정부 시스템도 잘돼 있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일단은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에 제일 좋은 거는 걷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요즘 매일 5km, 10km씩 걷고 있는데 걸을 땐 힘들어도 다음날 참 개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 풀리셨으니까 많이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따라가지 못하면은 걔는 자꾸 떨어져. 초등학교 3, 4, 5학년 때 배워야 될 거를 떨어지면은 그대로 그냥 그거를 알리지 않고 중학교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학업에 관심이 없어지죠.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수학 포기자, 영포자, 영어 포기자가 나오는 거예요. 점점점 학교에 관심 없고 부모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데 덴마크라는 나라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전혀 학교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그래요.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누구한테 관심이 있느냐 하면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켜야지 학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5학년이더라도 3학년 과목을 배우는 경우가 참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덴마크가 세계 교육 1위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성서의 어느 일부분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굉장히 성서가 이해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한 부분 놓치시더라도 계속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반복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어제 어버이날이었는데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79살 먹은 반신불수의 어머니를 58된 아들이 산채로 무덤이 있는 그런 곳에 매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밤에 어머니를 리어커에 실어다가 수레에다가 실어다가 어머니를 매장하고 그리고 밤에 나가고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너무 이상해갖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묻은 데를 찾아가 보니까 3일이 지났는데 그 반신불수의 어머니가 구덩이에 묻어놓고 흙을 덮었는데 죽지 않고 신음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갖고 그 어머니를 살리고 이 아들은 지금 경찰이 체포를 해갔다고 그래요. 우리 고려장에는 그렇게 땅에 묻지는 않고 그냥 산에 갔다가 놓타고 놓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뭐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더 이상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어갖고 산에 이렇게 지게를 지고 가면은 어머니가 꽃을 따갖고 떨어뜨려 놓는다고 그래요. 그왜 어머니가 떨어뜨려 놓고 가느냐 하면은 아들이 밤에 오니까 길을 잊어버릴까 봐갈때 찾아가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참 자식이 부모를 고려장 하거나 이번에 뭐 옛날에는 그런 일 없었다고 그런 얘기도 있지만 고려장이 없었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사실은 제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할 때 안양에서 이 평택에 집 하나 얻어놓고 이 냉장고 박스를 택배를 보냈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엄마를 택배로 보낸 거죠. 그래갖고 엄마한테 자식 주소 대라, 자식 이름 대라 그래도 끝까지 밝히지 않았던 할머니도 있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확인하지 않는 그런 고려장들이 참 많아요. 이번에 중국에 제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는 지금 50 넘으신 분들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자식이 뭐 해줄 거라는 걸 기대를 아예 하지 마셔야 돼. 그래서 정부, 우리나라는 정부 시스템도 잘돼 있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일단은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에 제일 좋은 거는 걷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요즘 매일 5km, 10km씩 걷고 있는데 걸을 땐 힘들어도 다음 날참 개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 풀리셨으니까
많이 거르시기 바랍니다. 아,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어떻게 그렇게 성소에 대해서 쉽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느냐고. 저는 여기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10번을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 10번을 갔다 오면서 갈릴레아, 나자렛, 가나, 이스라엘 평야,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있던 까르멜산, 야뽀항, 그 다음에 예루살렘, 뭐 십자가의 길, 헤롯 성전, 황금돔, 또 이집트에 가서 예수님 피난한 집, 또 피라미드, 대피라미드도 보고 시나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모세가 십계명 받은 데도 갔다 와보고 사막도 지나가보고 광야도 지나가보고 심지어는 바오로사도 여행지까지도 터키, 이스탄불, 까빠도키아, 로마도 갔다 왔죠. 로마도 한 20일 동안 갔다 온 책도 썼지만은 유럽도 한 열몇 번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인도까지 갔다 왔죠. 인도 갔다 오고 이런 수많은 제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성소에서 읽는 거하고 그 현장에 가서 성소하고 비교해 갖고 보면서 제가 깨달음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리고 막 시라버 히브리어의 하느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느님은 이 역사 안에서 현장 안에서 인간과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성서 구절구절을 외운다고 그게 막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나거나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거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수십 번을 갔다 온 그 경험 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금 함께 이해할 수 있다면 하느님을 더 찬양할 수 있고 하느님을 내 삶 안으로 하느님을 초대할 수 있죠. 사실은 하느님이 날 초대한 거죠. 내가 하느님을 초대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 초대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동안 정말 현장에 가서 사막에서 하룻밤을 자기도 하고 광야에서 잠도 자보고 그러면서 아, 왜 겉옷을 밤에 돌려줘야 되는지 알았어요. 밤에 이 광야 사막에서 자보니까 정말로 얼어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옷을 이 밤에 돌려줘야 된다라는 이러한 이 유대인의 법도 이해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2000년 전에 오셨을까? 예수님 때가 다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만년 전에 오셔도 되고 5000년 전에 오셔도 되고 요즘 와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2000년 전에 오셨을까? 이게 제 의문이에요. 저는 항상 신학교 때도 이게 의문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한국에 안 오시고 중국 베이징에 안 오시고 뉴욕에 안 오시고 로마에 안 오시고 영국 런던에 안 오시고 저 아프리카에 안 가시고 왜 하필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2000년 전에 오셨을까? 이게 항상 제 의문이었어요. 그러면서 공부도 많이 해보고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제가 깨달은 게 때가 찼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예요. 모든 인간이 준비가 끝났어. 하느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끝났어.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끝났다는 건 뭐냐면은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언어적으로 이 모든 것이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아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내 아들을 내려보내도 되겠다. 내 아들이 가도 우리 구원의 역사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 같구나.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어져 왔고 그러니까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이 인류를 관통하는 말씀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1만 년 전에 오셨다면은 우가 말도 뭐 사슴 뭐 들소 뭐 너 나 엄마 아빠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무한하심을 담을 수가 없었던 거죠. 5천 년 전에 오셨어도 마찬가지죠. 인류사를 보면은 직립보행, 불을 이용한 익혀먹기, 말하기, 미술, 종교
알타미라 동굴, 그 다음에 종교가 나왔어요. 들소 잡으러 나갈 때 다치지 않도록 우리 도와달라고 이런 기본적인 심성이 나오죠. 종교가 나오면 음악하고 춤이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쁘게 해줘야지 나한테 복을 주니까. 그래서 무당이 춤을 춰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게 무라는 한문 글자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 무당은 굉장히 좀 깊이 들여다보면은 심오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무속학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무당의 삶, 실질적으로 신 내리는 무당들이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신 내리는 사람들 그 삶의 고통에 대해서 책을 한번 그런 걸 어떤 분이 책을 썼느냐 하면 사람 시신 모으는 그런 일을 한 분인데 가보니까 자살한 사람들 집에 가보니까 놀랍게도 무당에 쓰는 무구라고 그러죠. 뭐 징도 나오고 뭐 북도 나오고. 그래서 그 일기를 읽어보면은 멀쩡하게 직장 생활하는데 신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보이고 그 사람의 지금 무슨 고통이 보이고. 그래서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이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 종교하고 인간, 이 영적인 세계, 이 혼의 세계하고 인간의 세계는 분명한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노래, 음악, 춤추죠. 그 다음에 농업화, 도시가 생기고 언어가 생기고 이 언어, 자 문자와 언어는 다른 거예요. 말하고 글씨는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지금 말 잘하는 사람 중에 글씨 못 쓰는 사람 있어요. 미국은 더하죠. 영어 잘하는데 영어로 글자, 그 알파벳 쓰라고 그러면은 못 쓰는 사람들 한 30%가 못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와 문자는 다른 거예요. 문자가 있으면서 이 우리의 경험을 물려줄 수 있는 거죠. 적으니까. 저도 일기 참 많이 쓴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일기만 해도 한 10권이 넘고 여행 다니면서 여행기를 쓴 것도 10권이 넘어요. 그걸 제가 지금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제 책장에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쓴 여행 다니면서 그 순간순간 느낀 걸 읽어보니까 야 내가 이런 거를 경험을 했구나. 이때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글을 쓰는 사람의 기본은 메모예요. 메모. 딱 생각났을 때 메모를 해야지 그 메모가 이렇게 모이면은 그게 책이 되는 거예요. 메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글을 쓸 수 있는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도 메모 안 하다가 아 내가 영감 필 받았다 써야 되겠다. 그거는 좋은 글이 나오지 않죠. 어쨌거나 하여튼 숫자, 돈, 철학 순서대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인간관계는 엄마하고 아기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가 태어났는데 애한테 머리 검은 짐승한테는 잘해주는 게 아니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뭐 딸 아니면 남자 믿을 놈 뭐 하는 놈 없어. 일본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이 수천 년 원수로 지냈어. 너 공부 잘해. 굶어 죽지 않아. 특히 영어 수학을 잘해야 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A, B, C, D.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태어나자마자 얘한테 얘기 못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그런 엄마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뇌도 커지고 일반 언어도 습득하기 시작하고 단어를 많이 구사할 줄 알고. 자 여기서 단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저한테 많은 분들이 강의 잘한다고 참 말씀 많이 하세요. 제가 아침마당 출연했을 때 우리 이금희 씨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아 신부님 1시간 5분 정도 목요특강을 하는데 강사한테 57분을 줍니다. 신부님 57분에 맞춰주시면 좋겠다고. 그런데 제가 원고를 하나도 보지 않고 57분에 딱 끝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57분에 저렇게 정확하게 끝낼 수 있느냐고.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단어에 대한 장점이에요. 제가 이거 참 굉장히 웃긴 얘기지만 제가 어려운 단어를 거의 쓸 줄 몰라요. 굉장히 쉬운 단어를 써요. 어려운 단어를 쓰면 그 단어를 또 설명해야 되니까 그냥 쉬운 단어로 계속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추상적인 단어를 제가 거의 안 씁니다. 쓸 줄도 모르고.
이게 굉장히 낮은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한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하게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교육법은 말을 많이 하는 거, 엄마가. 또 애가 말을 많이 하게 놔둬야 돼.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부모가 3살 된 자녀나 4살 된 자녀가 시끄러! 조용해! 그만 떠들어! 이거는 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애들은 시끄럽게 떠들어야 돼요. 애들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머리가 논리적으로 되고 어휘 구사라고 그러죠. 단어 구사가 아주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마술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3살, 4살, 5살 때 아이들이 단어를 많이 말하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어쨌거나 때가 돼야 돼. 직립보행, 인간은 순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익혀먹기. 익혀먹기는 왜 익혀먹기가 중요해? 익혀먹음으로써 영양분을 많이 축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뇌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뇌 용량이 커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 말하기, 애가 일어나서 먹기 시작하고 영양분이 좋으면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엄마, 아빠, 다른 가족들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애는 똑똑해지는 거죠.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 진화론 좀 후에 나오겠습니다. 예. 알타미라, 말하면은 오늘도 그 의건이라는 좀 아이가 어제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한 살짜리가 이렇게 한 걸 엄마가 그 위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감사하다고 막 컸는데 한 살 아직 이제 겨우 한 살 된 아이가 이렇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선을 긋은 거예요. 아이가 그 위에다가 엄마가 이렇게 글을 써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글씨 먼저 쓰기 전에 그림 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알타미라 동굴 벽화가 있다. 15,000년 전에 라스코 동굴 벽화가 있다. 여기에서 이런 걸 표현한 거예요. 들수한테 뿔 받쳐 죽고 창에 찌르고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예. 자, 창조 진화론. 많은 분들이 가끔 나한테 진화론자라고 막 굉장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창조, 하느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했고 이 지구를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는 내 절대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창조로 끝나고 그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신석기 시대나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도 너무너무 많이 진화가 된 거죠. 그런 창조되고 진화된 거는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 진화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성서를 이해할 때 처음 하느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수준하고 마지막 말라키나 이사야나 아브라함의 수준하고 에제키엘이나 에레미야나 이사야, 말라키, 학계, 스바냐 이 사람들의 수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저 하느님이 불러서 가라고 그러고 자손을 많게 해주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복을 주겠다는 그 정도밖에는 몰랐던 거예요. 언어가 굉장히 작았죠. 모세 시대에 들어서서 하느님에 대한 그다음 종교 전례에 대한 의식, 기념, 기억하기 위해서 파스카 축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초막절 자기네들이 광야에서 했던 그런 기억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성숙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석기 시대에 오셨다면은 이 소통이 안 됐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뭐 제대로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했겠죠. 예, 구석기 때는 우가우가 하고 다녔는데 무슨 뭐 구원을 얘기하고 뭐 사랑을 얘기하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를 얘기해봐야 못 알아듣죠. 예. 구석기 시대엔 자의식이 거의 없었어요. 내가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몰랐다니까 철학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신석기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 살으려고 그러면은 서로의 질서가 필요하다. 이런 발전이 온 거죠. 예. 그리고 자, 이거는 오늘 조금 시간이 걸려도 요 설명은 드리겠어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에요. 자, 여기는 왜 그러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느냐? 여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여긴 사막이에요. 사막. 여기는 그냥 농사를 질 수가 없었는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다음에 나일강,
그 다음에 여기 레반트 지역, 여기가 아주 비옥한 거. 그래서 생긴 게 초승달처럼 생긴 거예요. 초승달. 인류가 가장 먼저 문명이 발달한 데가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가장 먼저 발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정가운데, 이 정가운데 하느님은 내가 여기다가 이 구원의 역사를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다. 얘네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유대인들한테는요, 하느님이 선택을 했지만은 하느님한테 축복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 먹을 게 없어서 종살이 살았죠. 그 다음에 바빌론 유배, 기원전 586년에 끌려가고 530년, 50년 동안 끌려가고 바빌론, 페르시아에서 이제 해방이 돼갖고 돌아왔죠. 50년. 그리고 또 세월을 보내다가 135년에, 예수님 탄생 135년에 로마 황제가 뿔뿔이 흩어져갖고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히틀러가 홀로코스트가 대량 학살이라는 뜻이에요. 이 홀로코스트 입고 난 다음에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2000년 동안 떠돌다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도 지금 마음 편안해요? 편안하지 않잖아요. 주변에 아랍 사람들하고 맨날 테러하고 전쟁하고.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땅이 중요하지만은 땅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면 야훼 하느님. 우리를 이끌어줄 야훼 하느님. 그러니까 그 사실은 고통 속에서 피는 꽃이 아름답죠. 인간도 수많은 고통 속에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지 고통 없이 성숙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느님이 택하신, 사실 우리는 우리나라가 하느님한테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일본에 그냥 한 200년 유배가고 중국에 한 400년 유배가고 전 세계 떠돌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느님만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떠돌아다니면서 이들이 깨달은 게 하느님은 성전에 가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느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이 수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죠. 유대인들이. 자,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요거 이해하시면 좋아요. 신석기 시대에 이제 신앙이 생기기 시작해. 애 많이 낳게 해주고 비 많이 오게 해주고 이런 거. 자, 이 예리고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정가운데에 거의 위치했다고 보면 돼요. 만년 전에 최초의 도시가 형성됐던 것이죠. 예수님이 예리고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유혹을 받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오늘 꼭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이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LA가 여기 있고 여기가 뉴욕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도를 이쪽으로 봐서 우리나라가 항상 한가운데 있지만은 이 전 지구가 동그란데 한가운데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 이것도 생각을 깨셔야 돼요. 지구는 동그래요. 동그란데 정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계속 돌잖아요. 그런데 문화적으로 보면은 계속 돌아도 어디가 오리엔트, 동방, 이 팔레스타인, 레반트, 크게는 작게는 팔레스타인, 조금 크게는 레반트, 조금 더 크게는 비옥한 초승달, 이 지역에 하느님의 영이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은 기가 막힌 얘기라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종교가 시작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짐승은 친구가 죽으면은 묻지 않아요. 짐승은 부모가 죽어도, 코끼리는 부모가 죽어도 묻지 않아요. 원숭이도 주위에서 누가 죽어도 묻지 않아요. 인간만 죽으면 땅에다 묻는 거야. 근데 묻는데 혼자만 묻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쓰던 낫, 보습, 칼 이런 걸 같이 묻는 거야. 왜 묻느냐 하면은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세상에 가갖고 또 다른 세상에 가갖고 잘 살으라고. 그러면서 종교가 인간이 만년 전, 7천년 전에 영혼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을 했구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종교적인 심성이 자라는 거죠. 이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서서히 하느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가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나라는 70만 년 전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5만 년 전에 구석기죠. 한 1만 5천 년 전에 신석기로 넘어가면서 만 년 전에는 우리나라도 신석기 문화가 있었고 3천 년, 4천 년 전에 고인돌. 제가 이 고인돌, 우리나라의 고인돌 많이 찾아다녀 봤어요. 근데 고창의 고인돌 같은 거 보면은
정말 기가 막혀요. 제가 사진으로도 한번 여러분을 올려주겠지만은 그게 3, 4천 년 전의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전 청동기 때 불리움을 받는 거죠. 청동기에서는 이제 직업이 생기기 시작해서 기술자도 생기고 농업 상인,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청동기 시대 때 제사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저 같은 제사,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사들이 나타나는 것. 제사장, 사제 계급이 나타난 거죠. 자, 뇌가 처음엔 500cc였다가 그 다음에 1300, 1500cc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대요. 뇌가 용량이 떨어진 이유가 우리가 이 뇌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들 핸드폰, 저같이 이 1965년생들 중학교 때, 신학교, 곧 내가 대학교 다닐 때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 200개, 300개 다 외웠어요. 근데 지금 핸드폰 번호 여러분들 몇 개 외우세요? 아마 자기 거하고 부모님 거도 모르는 외우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누가 다 해줘? 핸드폰이 다 해주잖아요. 컴퓨터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뇌 용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것. 이게 주위 것들이 다 해주니까. 그것도 참 재밌는 거죠. 예. 뇌가 점점 진화했고, 심피질. 이, 우리는 80%가 영혼에 대해서,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예. 그 문자가 탄생. 제가 말씀드린 문자, 쐐기 문자. 쐐기 문자를 서령 문자라고 그러죠. 또 상형 문자. 상형 문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 우리 서로 이제 약속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 사람은 이렇게 생겼다. 중국 사람은 이렇게 서로 기대고 산다. 사람 머리 모양, 이 완전히 이집트는 사람, 양은, 수메르인들은 이 양을 이렇게 표시하기로 한 거죠. 그 다음 양 그리고 뿔 나오고, 뿔 나오고. 산은 이렇게 싹 산 올라오죠. 태양이 쑥 올라오죠. 태양. 이렇게 하면서 점점 개념, 추상적인 개념을 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표음 문자예요. 그래서 엉댕이, 방댕이, 히프 다 알아듣죠? 엉댕이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궁댕이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방댕이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이미 우리 개념 안에 그 엉덩이의 개념이 여러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해도 다 알아듣는 거야. 이 사회적인 약속, 이게 문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모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서령 문자, 이제 상형 문자가 오면서 이제 알파벳이 나와요. 넘어가 보세요. 이제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개념을 섞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히라버, 그 다음에 라틴어,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표의 문자로 한자. 제가 저기 대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저는 라틴어를 언어 선택을, 독일어를 했었는데 라틴어는 우리가 기본으로 해줘. 신학교에서 기본으로 하는 언어가 라틴어, 히라버, 히브리어, 그 다음에 영어, 요 네 개 언어를 기본적으로 배워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제2, 히라버, 히브리어는 제2가 아니라 성서를 배우려고 그러면 배워야 되니까 배우는 거예요. 전 독일어를 했어요. 독일어를 했는데, 한문이 너무 좋아갖고, 한문, 그 선택한 교수님한테 가서 내가 삼천자 시험 보겠다고 그래갖고 저는 삼천자 시험을 봤어요. 물론 통과했죠. 외우는 거 잘하니까. 근데 참 한자가 재밌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어갖고 이제 그런 언어가 완성됐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역사함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기원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을 부른 거죠. 이제 인간이 다 준비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역사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해도 되겠구나. 왜? 우리는 이마고 데이. 이마고 데이라는 게 데우스 하느님의 상, 이미지. 하느님의 상이 우리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기를 봐도요. 하느님의 모습이 들어 있어요. 오히려 애기 안에서 더 하느님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뭐 또 그 천사를 보는 그런 책들을 제가 또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애기들은 아주 어렸을 때는 천사하고 대화를 한대요. 그리고 뭐 10살 때까지 대화한 아이들의 그러한 증언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을 보면은 여 하느님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야. 제 안에도 하느님의 모습이 들어있고 여러분들 안에도 하느님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그걸 끄집어내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걸 끄집어내는 게 기도죠. 그걸 끄집어내는 게
그걸 끄집어내게 도와주는 게 성서죠. 성서. 그래서 이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이 온 우주에 하느님이 존재하고 계심, 이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부터는 하느님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느님이 있긴 뭐가 있어? 하느님 믿는 대신 내 주먹을 나는 믿는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주먹이 산소 만들어줘요? 주먹이 태양 만들어줘요? 주먹이 달 만들어줘요? 주먹이 이 태양, 지금 이 산하가, 오늘도 제가 문경에 갔다 왔지만은 그 월악산의 그 산의 그 녹음이 기가 막혀요. 내가 주먹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교만한 거야. 교만하기 시작하면은 다윗이 교만하면서 밧세바를 건드리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 돼. 나는 온 우주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살아가는 거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야? 하느님이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느님이야. 그럴 때 무릎을 꿇고 믿고 우러르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조금 더 겸손하게, 나는 정말 미약한 인간이구나.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신앙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우르부터 가나안 땅까지. 저 왜 이 직접 가면은 한 2,000km밖에 안 되는데 왜 5,000km를 돌아갔느냐? 여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우디 아라비아 완전 사막이기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르 하란 돌아서 가나안으로 간 거죠. 이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한 거죠. 예. 자, 하느님 계약의 하느님, 약속의 하느님, 그 다음에 구원의 하느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느님이 이제 모세를 만났어.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까지 6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이름조차도 몰랐어. 400년 동안 이 가나안 유다인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고통을 겪고 요셉의 치적을 모르는 왕들은 자꾸 유대인들이 애를 잘라니까 남자애들은 다 강에다 죽여라. 그러니까 아우성을 치니까 하느님이 모세를 불러서 너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라. 그래서 출애굽 엑소도스라고 그러죠. 탈출하는 거예요. 이때 탈출하면서 하느님이 모세한테 당신의 나는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있는 자 바로 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게 야훼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런데 사실 하느님을 무슨 이름을 줘서 하느님이 이름이 야훼다 나는 있는 자 그 존재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좀 형이상황 얘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존재 그 자체로 계신 하느님.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어. 존재 자체로 계신 분이니까. 자,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서 이제 한 신앙의 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각종 전례, 또 갖춰야 되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되는 것들을 모세가 얘기를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하느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많은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의 백성이 갖춰야 될 도리, 예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죠. 자, 모세 오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 오경은 유대인들한테 또 율법이라고 그러죠. 토라라고. 우리도 모세 오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읽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자, 이제 모세가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한 300년 동안은 이 판관 12판관이 유대인들이 힘들 때마다 자꾸 구해줘요. 자꾸 주변에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 없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이 세우면 너희들 괴로울 텐데 왕한테 세금도 뺏기고 자유도 뺏기고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을 세우고 사울이 하느님의 말씀을 안 듣고 영매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운명을 물어보니까 사울이 결국은 자기가 주변의 궁수들한테 포위되니까 창에 찔려 죽어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죠. 사울 40년, 다윗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 40년. 이 120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제국이 돼요. 제국. 제국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유일한 제국.
그 다윗 시대에 그 제국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윤리적으로 45살 때 밧세바를 건드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지니까 새로운 다윗, 저 다윗, 이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새로운 다윗, 그게 바로 구세주에 대한 새로운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무엘, 그리고 그 이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생기면서 엘리야가 주변에 우상 숭배, 아세라, 바알을 숭배하는 거짓 예언자들 850명을 다 죽이죠. 어디서? 까르멜산에서 죽여요. 그 까르멜산이, 그래서 엘리야가 하느님을 불 속에서도, 아주 강한 지진 속에서도, 아주 강한 바람 속에서도 하느님을 만나지 않고 아주 고요한, 정말로 고요한 속에서 하느님을,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까르멜 수도원이, 왜 까르멜 수도원이 나와서 평생 말 한마디 안 하고 침묵 속에서 하는 수도원을 까르멜, 그래서 까르멜 봉쇄 수도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까르멜 수도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최고의 왕이었어요. 최고의 왕. 그런데 하느님한테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쟁하러 나갔는데 니네들이 나가라, 이제 난 안 나가도 된다. 그러다가 낮잠 자다가 깨보니까 너무너무 이쁜 여자 보고 그 여자 하룻밤 자고 그러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저지르죠. 그러면서 새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새 메시아. 엘리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할 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눴다고 그래요. 이 예수님이 이 두 예언자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그 구원의 맥락, 때가 차갑고 너희들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내가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그 완성된 아름다운 예수님의, 정말 눈부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한테,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서는, 예수님은 구약 성서를 여는 열쇠, 열쇠. 그런데 이거를, 구약 성서를 과학으로 열으려고 그러거나 고고학으로 열으려고 그러나 인류 문명사로 열으려고 그러면 잘 안 열려요. 누구로 열어야 되느냐면은 예언자 예수님, 예수님이 최고의 완벽한 열쇠라는 것, 가장 완벽한 계시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제도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따라가지 못하면은 걔는 자꾸 떨어져. 초등학교 3, 4, 5학년 때 배워야 될 거를 떨어지면은 그대로 그냥 그거를 알리지 않고 중학교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학업에 관심이 없어지죠.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수학 포기자, 영포자, 영어 포기자가 나오는 거예요. 점점 학교에 관심 없고 부모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데 덴마크라는 나라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전혀 학교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그래요.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누구한테 관심이 있느냐 하면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켜야지 학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5학년이 되더라도 3학년 과목을 배우는 경우가 참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덴마크가 세계 교육 1위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성서의 어느 일부분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굉장히 성서가 이해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 한 부분 놓치시더라도 계속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반복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어제 어버이날이었는데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79살 먹은 반신불수의 어머니를 58된 아들이 산채로 무덤이 있는 그런 곳에 매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밤에 어머니를 리어커에 실어다가, 수레에다가 실어다가 어머니를 매장하고, 그리고 밤에 나가고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너무 이상해갖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묻은 데를 찾아가 보니까 3일이 지났는데 그 반신불수의 어머니가 구덩이에 묻어놓고 흙을 덮었는데 죽지 않고 신음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갖고
그 어머니를 살리고 이 아들은 지금 경찰이 체포를 해갔다고 그래요. 우리 고려장에는 그렇게 땅에 묻지는 않고 그냥 산에 갔다가 놓다고 놓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뭐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더 이상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어갖고 산에 이렇게 지게를 지고 가면은 어머니가 꽃을 따갖고 떨어뜨려 놓는다 그래요. 그 왜 어머니가 떨어뜨려 놓고 가느냐 하면은 아들이 밤에 오니까 길을 잊어버릴까봐 갈 때 찾아가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참 자식이 부모를 고려장 하거나 이번에 뭐 옛날에는 그런 일 없었다고 그런 얘기도 있지만 고려장이 없었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사실은 제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할 때 안양에서 이 평택에 집 하나 얻어놓고 이 냉장고 박스를 택배를 보냈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엄마를 택배로 보낸 거죠. 그래갖고 엄마한테 자식 주소 대라, 자식 이름 대라 그래도 끝까지 밝히지 않았던 할머니도 있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확인하지 않는 그런 고려장들이 참 많아요. 이번에 중국에 제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는 지금 50 넘으신 분들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자식이 뭐 해줄 거라는 걸 기대를 아예 하지 마셔야 돼. 그래서 정부, 우리나라는 정부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일단은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에 제일 좋은 거는 걷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요즘 매일 5km, 10km씩 걷고 있는데 걸을 땐 힘들어도 다음날 참 개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 풀리셨으니까 많이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어떻게 그렇게 성서에 대해서 쉽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느냐고. 저는 여기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10번을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 10번을 갔다 오면서 갈릴레아, 나자렛, 가나, 이스라엘 평야,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있던 까르멜산, 야뽀항, 그 다음에 예루살렘, 뭐 십자가의 길, 헤롯 성전, 황금돔, 또 이집트에 가갖고 예수님 피난한 집, 또 피라미드, 대피라미드도 보고 시나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모세가 십계명 받은 데도 갔다 와보고 사막도 지나가 보고 광야도 지나가 보고 심지어는 바오로사도 여행지까지도 터키, 이스탄불, 까빠도키아, 로마도 갔다 왔죠. 로마도 한 20일 동안 갔다 온 책도 썼지만은 유럽도 한 열몇 번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인도까지 갔다 왔죠. 인도 갔다 오고 이런 수많은 제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성서에서 읽는 거하고 그 현장에 가서 성서하고 비교해 갖고 보면서 제가 깨달음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리고 막 시라버 히브리어의 하느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느님은 이 역사 안에서 현장 안에서 인간과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성서 구절구절을 외운다고 그게 막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나거나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수십 번을 갔다 온 그 경험 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금 함께 이해할 수 있다면 하느님을 더 찬양할 수 있고 하느님을 내 삶 안으로 하느님을 초대할 수 있죠. 사실은 하느님이 날 초대한 거죠. 내가 하느님을 초대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 초대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동안 정말 현장에 가서 사막에서 하룻밤을 자기도 하고 광야에서 잠도 자보고 그러면서 아, 왜 겉옷을 밤에 돌려줘야 되는지 알았어요. 밤에 이 광야 사막에서 자보니까 정말로 얼어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옷을 이 밤에 돌려줘야 된다라는 이러한 이 유대인의 법도 이해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2000년 전에 오셨을까? 예수님 때가 다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만 년 전에 오셔도 되고 5천 년 전에 오셔도 되고 요즘 와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2000년 전에 오셨을까? 이게 제 의문이에요. 저는 항상 신학교 때도 이게 의문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한국에 안 오시고 중국 베이징에 안 오시고 뉴욕에 안 오시고 로마에 안 오시고 영국 런던에 안 오시고 저 아프리카에 안 가시고 왜 하필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2000년 전에 오셨을까? 이게 항상 제 의문이었어요. 그러면서 공부도 많이 해보고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제가 깨달은 게 때가 찼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예요. 모든 인간이 준비가 끝났어. 하느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끝났어.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끝났다는 건 뭐냐면은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언어적으로 이 모든 것이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아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내 아들을 내려보내도 되겠다. 내 아들이 가도 우리 구원의 역사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 같구나.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어져 왔고 그러니까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이 인류를 관통하는 말씀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1만 년 전에 오셨다면은 우가 말도 뭐 사슴 뭐 들소 뭐 너 나 엄마 아빠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무한하심을 담을 수가 없었던 거죠. 5천 년 전에 오셨어도 마찬가지죠. 인류사를 보면은 직립보행, 불을 이용한 익혀먹기, 말하기, 미술, 종교. 이 알타미라 동굴, 그 다음에 종교가 나왔어요. 들소 잡으러 나갈 때 다치지 않도록 우리 도와달라고 이런 기본적인 심성이 나오죠. 종교가 나오면 음악하고 춤이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쁘게 해줘야지 나한테 복을 주니까. 그래서 무당이 춤을 춰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게 무라는 한문 글자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 무당은 굉장히 좀 깊이 들여다보면 심오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무속학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무당의 삶, 실질적으로 신 내리는 무당들이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신 내리는 사람들 그 삶의 고통에 대해서 책을 한번 그런 걸 어떤 분이 책을 썼느냐 하면 사람 시신 모으는 그런 일을 한 분인데 아 가보니까 자살한 사람들 집에 가보니까 놀랍게도 무당에 쓰는 무구라고 그러죠. 뭐 징도 나오고 뭐 북도 나오고 그래서 그 일기를 읽어보면은 멀쩡하게 직장 생활하는데 신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보이고 그 사람의 지금 무슨 고통이 보이고 그래서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이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 종교하고 인간 이 영적인 세계 이 혼의 세계하고 인간의 세계는 분명한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노래, 음악, 춤추죠. 그 다음에 농업화 도시가 생기고 언어가 생기고 이 언어, 자 문자와 언어는 다른 거예요. 말하고 글씨는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지금 말 잘하는 사람 중에 글씨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은 더하죠. 영어 잘하는데 영어로 글자 이 저기 뭐야 그 알파벳 이 쓰라고 그러면은 못 쓰는 사람들 한 30%가 못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와 문자는 다른 거예요. 문자가 있으면서 이 우리의 경험을 물려줄 수 있는 거죠. 적으니까. 저도 일기 참 많이 쓴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일기만 해도 한 10권이 넘고 여행 다니면서 여행기를 쓴 것도 10권이 넘어요. 그걸 제가 지금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제 책장에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그 제가 쓴 여행 다니면서 그 순간순간 느낀 걸 읽어보니까 야 내가 이런 거를 경험을 했구나. 이때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글을 쓰는 사람의 기본은 메모예요. 메모. 딱 생각났을 때 메모를 해야지 그 메모가 이렇게 모이면 그게 책이 되는 거예요. 메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글을 쓸 수 있는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도 메모 안 하다가 아, 나 영감 필 받았다 써야 되겠다. 그거는 좋은 글이 나오지 않죠. 어쨌거나 하여튼 숫자, 돈, 철학 순서대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인간관계는 엄마하고 아기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가 태어났는데 애한테 머리 검은 짐승한테는 잘해주는 게 아니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뭐 딸 아니면 남자 믿을 놈 뭐 하나도 없어. 일본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이 수천 년 원수로 지냈어. 너 공부 잘해. 굶어 죽지 않아. 특히 영어 수학을 잘해야 돼. 기억률, 디귿리을, ABCD.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태어나자마자 얘한테 얘기 못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그런 엄마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뇌도 커지고 일반 언어도 습득하기 시작하고 단어를 많이 구사할 줄 알고. 자, 여기서 단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저한테 많은 분들이 강의 잘한다고 참 말씀 많이 하세요. 제가 아침마당 출연했을 때 우리 이금희 씨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아, 신부님 1시간 5분 정도 목욕 특강을 하는데 강사한테 57분을 줍니다. 신부님 57분에 맞춰주시면 좋겠다고. 그런데 제가 원고를 하나도 보지 않고 57분에 딱 끝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57분에 저렇게 정확하게 끝낼 수 있느냐고.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단어에 대한 장점이에요. 제가 이거 참 굉장히 웃긴 얘기지만 제가 어려운 단어를 거의 쓸 줄 몰라요. 굉장히 쉬운 단어를 써요. 어려운 단어를 쓰면 그 단어를 또 설명해야 되니까 그냥 쉬운 단어로 계속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추상적인 단어를 제가 거의 안 씁니다. 쓸 줄도 모르고 이게 굉장히 낮은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한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하게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교육법은 말을 많이 하는 거. 엄마가 또 애가 말을 많이 하게 놔둬야 돼.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부모가 3살 된 자녀나 4살 된 자녀가 시끄러, 조용해, 그만 떠들어, 이거는 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애들은 시끄럽게 떠들어야 돼요. 애들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머리가 논리적으로 되고 어휘 구사라고 그러죠. 단어 구사가 아주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마술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3살, 4살, 5살 때 아이들이 단어를 많이 말하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어쨌거나 때가 돼야 돼. 직립보행, 인간은 순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익혀먹기. 익혀먹기는 왜 익혀먹기가 중요해? 익혀 먹음으로써 영양분을 많이 축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뇌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뇌 용량이 커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 말하기, 애가 일어나서 먹기 시작하고 영양분이 좋으면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엄마, 아빠, 다른 가족들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애는 똑똑해지는 거죠.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 진화론 좀 후에 나오겠습니다. 예. 알타미라 말하면은 오늘도 그 의건이라는 좀 아이가 어제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한 살짜리가 이렇게 한 걸 엄마가 그 위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감사하다고 막 걷는데 한 살 아직 이제 겨우 한 살 된 아이가 이렇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선을 긋은 거야, 아이가. 그 위에다가 엄마가 이렇게 글을 써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글씨 먼저 쓰기 전에 그림 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알타미라 동굴 벽화가 있다. 15,000년 전에 라스코 동굴 벽화가 있다. 여기에서 이런 걸 표현한 거. 들수한테 뿔 받쳐 죽고 창에 찌르고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예. 자, 창조 진화론. 많은 분들이 가끔 나한테 진화론자라고 막 굉장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창조, 하느님이 온 우주를 창조했고 이 지구를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는 내 절대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창조로 끝나고 그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신석기 시대나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도 너무너무
많이 진화가 된 거죠. 그런 창조되고 진화된 거는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 진화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성서를 이해할 때 처음 하느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수준하고 마지막 말라키나 이사야나 아브라함의 수준하고 에제키엘이나 에레미야나 이사야, 말라키, 학계, 스바냐 이 사람들의 수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저 하느님이 불러서 가라고 그러고 자손을 많게 해주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는 그 정도밖에는 몰랐던 거예요. 언어가 굉장히 작았죠. 모세시대에 들어서서 하느님에 대한 그다음 종교 전례에 대한 의식, 기념, 기억하기 위해서 파스카 축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초막절 자기네들이 광야에서 했던 그런 기억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성숙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석기 시대에 오셨다면은 이 소통이 안 됐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뭐 제대로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했겠죠. 예, 구석기 때는 우가우가 하고 다녔는데 무슨 뭐 구원을 얘기하고 뭐 사랑을 얘기하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를 얘기해봐야 못 알아듣죠. 예. 구석기 시대엔 자의식이 거의 없었어요. 내가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몰랐다니까 철학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신석기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 살으려고 그러면은 서로의 질서가 필요하다. 이런 발전이 온 거죠. 예. 그리고 자, 이거는 오늘 조금 시간이 걸려도 요 설명은 드리겠어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에요. 자, 여기는 왜 그러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느냐? 여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여긴 사막이에요, 사막. 여기는 그냥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는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다음에 나일강, 그다음에 여기 레반트 지역. 여기가 아주 비옥한 거. 그래서 생긴 게 초승달처럼 생긴 거예요. 초승달. 인류가 가장 먼저 문명이 발달한 데가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가장 먼저 발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정가운데 이 정가운데 하느님은 내가 여기다가 이 구원의 역사를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다. 얘네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유대인들한테는요. 하느님이 선택을 했지만은 하느님한테 축복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 먹을 게 없어서 종살이 살았죠. 그다음에 바빌론 유배 기원전 586년에 끌려가고 530년, 50년 동안 끌려가고 바빌론, 페르시아에서 이제 해방이 돼 갖고 돌아왔죠. 50년. 그리고 또 세월세월을 보내다가 135년에 예수님 탄생 135년에 로마 황제가 뿔뿔이 흩어져 갖고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그다음에 히틀러가 홀로코스트가 대량 학살이라는 뜻이에요. 이 홀로코스트 있고 난 다음에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2000년 동안 떠돌다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도 지금 마음 편안해요? 편안하지 않잖아요. 주변에 아랍 사람들하고 맨날 테러하고 전쟁하고.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땅이 중요하지만은 땅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면 야훼 하느님. 우리를 이끌어줄 야훼 하느님. 그러니까 그 사실은 고통 속에서 피는 꽃이 아름답죠. 인간도 수많은 고통 속에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지 고통 없이 성숙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느님이 택하신 사실 우리는 우리나라가 하느님한테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일본에 그냥 한 200년 유배가고 중국에 한 400년 유배가고 전 세계 떠돌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느님만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떠돌아다니면서 이들이 깨달은 게 하느님은 성전에 가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느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이 수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죠. 유대인들이. 자,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요거 이해하시면 좋아요. 신석기 시대에 이제 신앙이 생기기 시작해. 애 많이 낳게 해주고 비 많이 오게 해주고 이런 거. 자, 이 예리고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정가운데에 거의 위치했다고 보면 돼요. 만년 전에 최초의 도시가 형성됐던 것이죠. 예수님이 예리고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유혹을 받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오늘 꼭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이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LA가 여기 있고 여기가 뉴욕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도를 이쪽으로 봐서 우리나라가 항상 한가운데 있지만은 이 전 지구가 동그란데 한가운데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 이것도 생각을 깨셔야 돼요. 지구는 동그래요. 동그란데 정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계속 돌잖아요. 그런데 문화적으로 보면은 계속 돌아도 어디가 오리엔트, 동방, 이 팔레스타인, 레반트, 크게는 작게는 팔레스타인, 조금 크게는 레반트, 조금 더 크게는 비옥한 초승 땅, 이 지역에 하느님의 영이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은 기가 막힌 얘기라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종교가 시작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짐승은 친구가 죽으면은 묻지 않아요. 짐승은 부모가 죽어도, 코끼리는 부모가 죽어도 묻지 않아요. 원숭이도 주위에서 누가 죽어도 묻지 않아요. 인간만 죽으면 땅에다 묻는 거야. 근데 묻는데 혼자만 묻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쓰던 낫, 보습, 칼 이런 걸 같이 묻는 거야. 왜 묻느냐 하면은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세상에 가갖고 또 다른 세상에 가갖고 잘 살으라고. 그러면서 종교가, 인간이 만년 전, 7천년 전에 영혼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을 했구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종교적인 심성이 자라는 거죠. 이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서서히 하느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가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나라는 70만 년 전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5만 년 전에 구석기죠. 한 1만 5천 년 전에 신석기로 넘어가면서 만 년 전에는 우리나라도 신석기 문화가 있었고 3천 년, 4천 년 전에 고인돌. 제가 이 고인돌, 우리나라의 고인돌 많이 찾아다녀봤어요. 근데 고창의 고인돌 같은 거 보면은 정말 기가 막혀요. 제가 사진으로도 한번 여러분을 올려주겠지만은 그게 3, 4천 년 전의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기원전 2천 년 전 청동기 때 불리움을 받는 거죠. 청동기에서는 이제 직업이 생기기 시작해서 기술자도 생기고 농업 상인,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청동기 시대 때 제사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 같은 제사,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사들이 나타나는 거, 제사장, 사제 계급이 나타난 거죠. 자, 뇌가 처음엔 500cc였다가 그 다음에 1300, 1500cc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대요. 뇌가 용량이 떨어진 이유가 우리가 이 뇌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들 핸드폰, 저같이 이 1965년생들 중학교 때, 신학교, 곧 내가 대학교 다닐 때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 200개, 300개 다 외웠어요. 근데 지금 핸드폰 번호 여러분들 몇 개 외우세요? 아마 자기 거하고 부모님 거도 모르는 외우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누가 다 해줘? 핸드폰이 다 해주잖아요. 컴퓨터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뇌 용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건 이게 주위 것들이 다 해주니까. 그것도 참 재밌는 거죠. 예. 뇌가 점점 진화해, 그거 심피질. 우리는 80%가 영혼에 대해서,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예. 그 문자가 탄생. 제가 말씀드린 문자, 쐐기 문자. 쐐기 문자를 서령 문자라고 그러죠. 또 상형 문자. 상형 문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서로 이제 약속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생겼다. 중국 사람은 이렇게 서로 기대고 산다. 사람 머리 모양, 이게 완전히 이집트는 사람, 양은 수메르인들은 이 양을 이렇게 표시하기로 한 거죠. 그 다음 양 그리고 뿔 나오고 뿔 나오고, 산은 이렇게 싹 산 올라오죠. 태양이 쑥 올라오죠. 태양 이렇게 하면서 점점 개념, 추상적인 개념을 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표음 문자예요. 그래서 엉댕이, 방댕이, 히프 다 알아듣죠? 엉댕이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궁댕이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방댕이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이미 우리 개념 안에 그 엉덩이의 개념이 여러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해도 다 알아듣는 거야. 이 사회적인 약속, 이게 문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모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서령 문자, 이제 상형 문자가 오면서 이제 알파벳이 나와요. 넘어가 보세요. 이제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개념을 섞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히라버,
그 다음에 라틴어,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표의문자로 한자. 저가 저기 대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저는 라틴어를 언어 선택을, 독일어를 했었는데 라틴어는 우리가 기본으로 해줘. 신학교에서 기본으로 하는 언어가 라틴어, 히라버, 히브리어, 그 다음에 영어, 요 네 개 언어를 기본적으로 배워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제2, 히라버, 히브리어는 제2가 아니라 성서를 배우려고 하면 배워야 되니까 배우는 거예요. 전 독일어를 했어요. 독일어를 했는데 한문이 너무 좋아갖고 한문 그 선택한 교수님한테 가서 내가 삼천자 시험 보겠다고 그래갖고 저는 삼천자 시험을 봤어요. 물론 통과했죠. 외우는 거 잘하니까. 근데 참 한자가 재밌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어갖고 이제 그런 언어가 완성됐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역사함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기원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을 부른 거죠. 이제 인간이 다 준비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역사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해도 되겠구나. 왜? 우리는 이마고 데이. 이마고 데이라는 게 데이라는 게 데우스 하느님의 상, 이미지. 하느님의 상이 우리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기를 봐도요. 하느님의 모습이 들어 있어요. 오히려 애기 안에서 더 하느님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뭐 또 그 천사를 보는 그런 책들을 제가 또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애기들은 아주 어렸을 때는 천사하고 대화를 한대요. 그리고 뭐 10살 때까지 대화한 아이들의 그러한 증언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을 보면은 여 하느님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야. 제 안에도 하느님의 모습이 들어있고 여러분들 안에도 하느님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그걸 끄집어내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걸 끄집어내는 게 기도죠. 그걸 끄집어내게 도와주는 게 성서죠. 성서. 그래서 이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이 온 우주에 하느님이 존재하고 계심 이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부터는 하느님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느님이 있긴 뭐가 있어? 하느님 믿는 대신 내 주먹을 나는 믿는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주먹이 산소 만들어줘요? 주먹이 태양 만들어줘요? 주먹이 달 만들어줘요? 주먹이 이 태양, 지금 이 산하가, 오늘도 제가 문경에 갔다 왔지만은 그 월악산의 그 산의 그 녹음이 기가 막혀요. 내가 주먹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교만한 거야. 교만하기 시작하면은 다윗이 교만하면서 바세바를 건드리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 돼. 나는 온 우주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살아가는 거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야? 하느님이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느님이야. 그럴 때 무릎을 꿇고 믿고 우러르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조금 더 겸손하게 나는 정말 미약한 인간이구나.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신앙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우르부터 가나안 땅까지. 저 왜 이 직접 가면은 한 2,000km 밖에 안 되는데 왜 5,000km를 돌아갔느냐? 여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완전 사막이기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르 하란 돌아서 가나안으로 간 거죠. 이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한 거죠. 예. 자, 하느님 계약의 하느님, 약속의 하느님, 그 다음에 구원의 하느님이에요. 자, 아브라함, 하느님이 이제 모세를 만났어.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까지 6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이름조차도 몰랐어. 400년 동안 이 가나안 유다인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고통을 겪고 요셉의 치적을 모르는 왕들은 자꾸 유대인들이 애를 잘라니까 남자애들은 다 강에다 죽여라. 그러니까 아우성을 치니까 하느님이 모세를 불러서 너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라. 그래서 출애굽 엑소도스라고 그러죠. 탈출하는 거예요. 이때 탈출하면서 하느님이 모세한테 당신의 나는 있는 자 I am 나는 있는 자 바로 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게 야훼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런데 사실 하느님을 무슨 이름으로 줘서 하느님이 이름이 야훼다. 나는 있는 자 그 존재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좀 형이상학 얘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존재 그 자체로 계신 하느님.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어. 존재 자체로 계신 분이니까. 자,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서 이제 한 신앙의 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각종 전례 또 갖춰야 되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되는 것들을 모세가 얘기를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하느님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많은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의 백성이 갖춰야 될 도리, 예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죠. 자, 모세 오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 오경은 유대인들한테 또 율법이라고 그러죠. 토라라고. 우리도 모세 오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자, 이제 모세가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한 300년 동안은 이 판관, 열두 판관이 유대인들이 힘들 때마다 자꾸 구해줘요. 자꾸 주변에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 없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이 세우면 너희들 괴로울 텐데 왕한테 세금도 뺏기고 자유도 뺏기고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을 세우고 사울이 하느님의 말씀을 안 듣고 영매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운명을 물어보니까 사울이 결국은 자기가 자살, 주변의 궁수들한테 포위되니까 창에 찔려 죽어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죠. 사울 40년, 다윗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 40년. 이 120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제국이 돼요. 제국. 제국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유일한 제국. 그 다윗 시대에 그 제국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윤리적으로 45살 때 밧세바를 건드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지니까 새로운 다윗, 저 다윗, 이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새로운 다윗, 그게 바로 구세주에 대한 새로운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무엘, 그리고 그 이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생기면서 엘리야가 주변에 우상 숭배, 아세라, 바알을 숭배하는 거짓 예언자들 850명을 다 죽이죠. 어디서? 까르멜산에서 죽여요. 그 까르멜산이 그래서 엘리야가 하느님을 불 속에서도 아주 강한 지진 속에서도 아주 강한 바람 속에서도 하느님을 만나지 않고 아주 고요한 정말로 고요한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까르멜 수도원이 왜 까르멜 수도원이 나와서 평생 말 한마디 안 하고 침묵 속에서 하는 수도원을 까르멜 그래서 까르멜 봉쇄 수도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까르멜 수도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최고의 왕이었어요. 최고의 왕. 그런데 하느님한테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쟁하러 나갔는데 니네들이 나가라 이제 난 안 나가도 된다. 그러다가 낮잠 자다가 깨보니까 너무너무 이쁜 여자 보고 그 여자 하룻밤 자고 그러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저지르죠. 그러면서 새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새 메시아. 엘리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할 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눴다고 그래요. 이 예수님이 이 두 예언자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그 구원의 맥락, 때가 차갑고 너희들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내가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그 완성된 아름다운 예수님의 정말 눈부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한테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서는 예수님은 구약 성서를 여는 열쇠. 그런데 이거를 구약 성서를 과학으로 열으려고 그러거나 고고학으로 열으려고 그러나 인류 문명사로 열으려고 그러면 잘 안 열려요. 누구로 열어야 되느냐면 예언자, 예수님이 최고의 완벽한 열쇠라는 것, 가장 완벽한 계시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